서민 김무성은 북한 김정은에다가 공산주의, 정말 그런 어떤 인권도 없는 그런 그 북한 괴뢰 집단의 나라를 통째로 넘기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다리를 놓았단 말이죠. 사사로부터 자기 사욕을 위해서.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두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저들 스스로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수많은 서민들, 또 어떤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, 또 제조업하는 자영업,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가족이 해체되고 부도가 나고 정말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청년들이 완전히 갈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떤 그 대한민국의 현실에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유승민, 김무성이라는 이 집단들이란 말이에요. 맞습니다. 이런 인간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회생이 가능하겠습니까? 이거는 뭐 좌든 우든 떠나가지고 완전히 그 정말 국격을 너무나 정말 그 바닥으로 몰락시켜버린 이런 그 현재의 위상이 대한민국이다.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을 만든 1등 공신이 유승민, 김무성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저 인간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저 인간들은요, 역사에 반드시 저는 그 어떤 형태로 아마 결국은 우파 지도자의 같은 편의 등에 칼을 꽂은 그런 그 아주 그 정말 선한 그런 어떤 인간으로 저는 그 역사에 평가 기록될 것이다. 그렇게 보고요. 그 저희 옛날 같으면 제가 삼족을 멸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이 아직도 버젓이 언론에 어떤 인터뷰를 하고 기사에 오르내리다 자체가 이건 비극입니다. 비극. 그래서 우리 우파가 다시 그 회생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런 그 탄핵의 앞장선 유승민이나 김무성은 반드시 그 철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정치 은퇴가 아니라 자결해야 돼요. 옛날에 그 이기붕 그 부통령 같은 경우도 결국 자유당에 몰락하면서 다 죽었던 자결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그 대한민국의 우파를 괴멸시키고 정말 인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배신의 칼을 꽂은 이런 인간이 버젓이 있다. 이렇게 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바로 서겠습니까? 이제 대한민국은 상황이 그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. 그 사실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두 축이 항상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거든요. 네. 궁극적으로 정치도 경제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교를 강화하고 또 어떤 외국과 상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우리가 힘이 약하더라도 상대 비위도 맞추고 또 협상도 잘하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그 이익을 우리가 취하는 게 어떤 종국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결국은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런 그 굉장히 위태위태한 이런 그 상황까지도 맞이하게 됐던 것은 이 좌파 정권이 얼마나 국가를 망쳤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.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누굽니까? 유승민, 김무성이 아닙니까? 응? 그리고 이 좌파 정권이 기억하다시피 이 중국에 가서도 혼밥을 8끼인가 먹었잖아요. 그리고 그 리커창이나 중국의 어떤 그런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완전히 어떤 그 미팅도 완전히 그 펑크 나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국가 망신을 다 시킨 거 아니겠어요. 그래서 중국 가서 뭐 중국 몽을 함께 한다는 이런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지 않나. 그러니까 중국에 봤을 때는 하나의 그 대한민국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, 그게. 응? 그러니까 중국에 봤을 때 얼마나 허접하겠어. 보십시오. 우리가 이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경제적인, 외교적인 모든 어떤 그 비교를 하더라도 북한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. 어떤 그 GDP 같은 경우도 50분의 1도 되지 않는 정말 아프리카의 한 국가밖에 안 될 정도로 북한은 규모가 적고 외교 관계도 서방 세계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테러 국가로 지정될 정도로 북한이 엉망인데 그런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얼마나 융숭한 접대를 받습니까?
정말 우리가 그 외신 통해서 언론 보다시피 김정은이가 폭행 가면은 모든 사이트하고 모든 게 그 통을 통제해가지고 정말 특급 대우받잖아요. 그런데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북한밖에 안 됩니까? 북한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. 그런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인간이 중국 가가지고 혼자서 같이 어? 뭐 만두를 먹지 뭘 먹겠다 그걸 가지고 또 서민하고 어떻게 또 코스프레를 그런 인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부분이거든요. 그만큼 외교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뭐 좌든 우든 떠나가지고 완전히 그 정말 국격을 너무나 정말 그 바닥으로 몰락시켜버린 이런 그 현재의 위상이 대한민국이다.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을 만든 1등 공신이 유승민 김무성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저 인간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저 인간들은요, 역사에 반드시 저는 그 어떤 형태로 아마 결국은 우파 지도자의 같은 편에 등에 칼을 꽂은 그런 그 아주 그 정말 천한 그런 어떤 인간으로 저는 그 역사에 평가 기록될 것이다. 그렇게 보고요. 그 저희 옛날 같으면 제가 삼족을 멸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이 아직도 버젓이 언론에 어떤 인터뷰를 하고 기사에 오르내리다 자체가 이건 비극입니다. 비극. 그래서 우리 우파가 다시 그 회생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런 그 탄핵에 앞장선 유승민이나 김무성은 반드시 그 처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정치 은퇴가 아니라 자결해야 돼요. 옛날에 그 이기붕 그 부통령 같은 경우도 결국 자유당에 몰락하면서 다 죽었던 자결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그 대한민국의 우파를 괴멸시키고 정말 인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배신의 칼을 꽂은 이런 인간이 버젓이 있다. 이렇게 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바로 서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저런 어떤 그 망국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저는 인간이다. 저는 저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봐요. 응? 이완용이는 일본에다가 정말 병합에 자기가 나섰지만은 결국은 유승민 김무성은 북한 김정은에다가 공산주의 정말 그런 어떤 인권도 없는 그런 그 북한 괴뢰 집단의 나라를 통째로 넘기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다리를 놓았단 말이죠. 사사로부터 자기 사욕을 위해서.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두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저들 스스로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수많은 서민들 또 어떤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제조업하는 자영업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가족이 해체되고 부도원하고 정말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청년들이 완전히 갈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떤 그 대한민국의 현실에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유승민, 김무성이라는 이 집단들이란 말이에요. 맞습니다. 이런 인간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회생이 가능하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보수파 국민들은 가장 중요한 건요.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이 이러한 그 상황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저런 그 기회주의 배신자 사사로운 사욕을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한 인간적으로도 정치 도리로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한 작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국민들 철퇴를 가야 된다. 그리고 국민들 철퇴를 하기 전에 1%의 양심에 대해서는 자결해야 된다고 봅니다. 오늘날 이 문재인과 임종석이 그런 이 정부 공동정부 이 정부가 결국은 대한민국에 몰락을 초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. 책임을. 그래야 그다음부터 저런 그 기회주의 이 정치꾼들, 이 비겁자들, 배신자들 이런 사이비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. 정치. 그런데 반도체 부분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 지금 떠받치고 있잖아요. 네.
수익을 안 그러면 벌써 뭐 상반기도 장동 반도체 재료가 적자인데, 그런데 반도체 자체도 물론 시장과 지금 앞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, 오늘 보니까 일본에서 그 수입하는 그 불산 이 원료를 일본 정부에서 아마 수입, 그러니까 수출한 한국에다가 수출한 걸 아마 그 못하겠다고 그 보도 나오더라고요. 예예. 그런데 그 자체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안 되고,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본 고노다라 외상이 그 블룸버그 통신하고 얘기할 때 한국과 더 이상 일하기 힘들다,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외무상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 사실 그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. 예. 한 국가의 어떤 그 외교 책임자가 또 어떤 상대국에 대해서 그런 그 굉장히 직설적 발언을 했다는 그런 그 막말로 뭐 막가되는 얘기나 다름없을 정도로 심각한 발언인데, 문제는 왜 그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인데, 결국 그것은 현재 그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뭐 외교에 대한 외자도 그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그 협약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또 공개하면 되지 않고, 공개하면 안 되고, 또 양국 간의 많은 그 실무진들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떤 경우든 그 우리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것을 자기들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국제 간의 어떤 관례를 이제 깨버리는, 사실 이제 그 기본이 안 돼 있죠. 그 상식인데.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상대국에 봤을 때 과연 그 상대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이제 하고, 물론 이제 그게 한 번이라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. 또 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미국으로부터는 완전히 이 좌파 정권의 실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지금은 이미 뭐 더 이상 제가 볼 때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 비핵화 관련해서 특히 미국 회담 관련해서 어떤 역할은 더 이상 없다. 뭐 처음에 운전자로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트렁크에도 태워주지 않을 정도로 이미 완전히 그 실체가 바닥이 드러났다. 그게 현재 이 주사파 정권인데, 문제는 미국으로부터도 그렇게 당했는데 앞으로도 물론이고. 그런데 이제는 그 일본 정부로부터도 완전 공개적으로 완전히 그 왕따 당하는 그런 그 상황 같아요.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저는 두 가지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게, 하나는 현재 그 한미 간의 관계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틀을 이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한국을 굉장히 그 무시하고 좀 멸시할 정도까지 이르렀다. 이 상황이거든요. 그만큼 이 국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어떤 외교적으로 완전히 그 무너졌다는 그런 이제 하나의 반증하는 그런 그,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. 또 하나는 어쨌거나 이제 그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, 물론 과거에 이제 일본이 많은 그 잘못을 저질렀지만,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명박 정권 때나 그 박근혜 정권 초기까지도 한일 관계 굉장히 냉랭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북한의 핵을 두고 지속 계속적으로 이거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은 결국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도 많은 그 조언을 했었고, 어떤 한미일 삼각 동맹이란 그런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 동북아의 어떤 그 균형추거든요. 예.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결국 이 좌파들은 이 반일이라는 그 감정을 자꾸 자극해가지고, 제 좌파들이 항상 그 펴는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? 반일을 해가지고 이 친일이라는 논리를 펴가지고 이제 국민들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결국 좌파들의 어떤 자기들이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그 논리를 펴왔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난번 대법에서 이런 그 한일 그 65년도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그거를 이제 일방적으로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어떤 그 별도의 어떤 선고를 그 했다는 거는, 판결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좀 정치적이고 어떤 그 노림수가 있다, 저는 그게 봅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반일 감정을 자극한다는 거는 우파를 친일로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저들이 남북 간의 어떤 우리 민족이라는 그런 맥락으로 좀 정치적이고
좀 그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요.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란, 일본에서 봤을 때 보면은 말도 안 돼 기가 차거든요. 도대체 이게 나라냐, 국가냐 할 정도로 상당히 일본에서는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히 선진국의 어떤 국가의 입장에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작태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이 고노다라 외상이 결국 이제 외국 미국 언론과에서도 이제 이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 한국이란과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 정도로 엄청난 그 불만을 쏟아냈는데 저는 그런 바닥이 일본 내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다. 정치권에서, 또 행정부에서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한국을 어떻게 막말로 물 먹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뭐 대한민국의 어떤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경제의 어떤 한 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들어가는 그 이 불산이라는 원료를 수출 공급을 중단시켜버리는 저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경력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일방적 퍼주게 할 경우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미국도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겠죠.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그런 정치적 배경 하에서 결국은 이 반도체였던 그 중요한 그 불산이라는 원료를 수입 공급 중지시켰다.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.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걸 좀 확장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외교 부분에서 완전히 고립됐다. 사실은 뭐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외교적 관계 갖고 있지만은 이 한미일 관계라는 건 이 동북아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.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또 북한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미국의 어떤 동북아 정책과도 상당히 이제 전략과도 맞아 떨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 구조적 틀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그 반 미 어떤 정책의 어떤 그런 연장선상이다 보고요. 그래서 일본도 뭐 그런 재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 한국에다가 일종 보복 어떤 불만 이런 표현 표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불산 이 수출 금지하는 그런 그 행정적 조치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.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은 상황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. 그 사실 정치적인 문제, 경제적인 문제 두 축이 항상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거든요. 궁극적으로 정치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교를 강화하고 또 어떤 외국과 상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우리가 힘이 약하더라도 상대 비위도 맞추고 또 협상도 잘하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그 이익을 우리가 취하는 게 어떤 종국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결국은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런 그 굉장히 위태위태한 이런 그 상황까지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은 이 좌파 정권이 얼마나 국가를 망쳤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.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누굽니까? 유승민 김